속보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해 이동하는 가운데 한국을 관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규모 등이 비슷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건물도 붕괴할 정도의 위력을 지닌 초강력 태풍 힌남노는 다음 주 초 제주도와 부산을 스쳐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강했던 태풍 사라보다 강한 데다 영향 반경이 워낙 넓어 제주도와 남해안은 물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태풍은 앞으로 대만 동쪽 해상에서 하루 정도 정체를 한 뒤에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화요일 오후에는 부산을 스쳐 지날 전망입니다. 한반도 부근에서 태풍의 강도는 초강력에서 강한 수준으로 두 단계 정도 약해지겠지만 중심기압은 역대 가장 강했던 1959년 태풍 사라보다 더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초속 40m 이상으로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위력을 지니겠고 영향 반경도 400km로 넓어 전국이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경로는 제주도 동쪽 해상을 통과하여 한국 부산 부근을 지나는 경로를 택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96시간 예보를 기준으로 보면 한반도 근접 통과 시간은 80에서 90시간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 6일 오후 시간대 부산 인근 통과입니다. 하지만 예측 모델과 예보 기간별로 미묘하게 한반도 상륙과 비상륙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이 원인으로는 계절적 요인으로 북태평양 고기압과 중국 쪽 아열대 고기압 모두 특별하게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슈퍼태풍급의 힌남노가 두 고기압을 완전히 가르면서 그 사이로 들어오는 사이에 두 고기압의 확장 수축에 대한 예상과 한반도 인근 전선대로 유입되는 이 제트기류의 예상 강도와 위치 그리고 영향력 해석 차이에 따라 예보 기간별 예상 경로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대만 타이베이 인근에 머물고 있는 힌남노는 오늘 2일 오후 늦은 시각부터 북상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5일 오전 9시께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470km 부근까지 올라온 뒤에 6일 오전 한국 내륙과 100km 이내 거리로 근접합니다. 이후엔 부산 경남에 상륙하거나 대한해협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1호 태풍 힌남노의 중심기압은 91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55m, 시속 198km로 초강력으로 격산된 상태입니다. 초강력은 건물을 붕괴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수준으로 최대 풍속이 초속 54m, 시속 194km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힌남노의 세력은 지난 2003년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매미에 견줄 정도입니다. 당시 매미의 최저기압은 국내 상륙 당시 954헥토파스칼로 역대 2위를,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m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117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됐으며 재산 피해는 4조 원이 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